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3일 동안 좀잘 쉬고 이렇게 왔고요. 우리 유튜브 풀영상 시청자분들은 또 이렇게 그 곤약 데이 때 올렸던 풀영상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실을 보는 네. 아이고, 우리 바니님이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바니. 바니. 고맙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형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이제 또 9월에 또 저기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 시간 참 빠르다는 걸또 느끼네요. 네. 안녕, 오랜만이야. 이거 맞지? 트릉이 어서 거 오고. 이제는 좀 자리해도 트릉이 고마워, 100개. 되겠습니까? 예? 네, 좀 자리하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의회랑 바이든 뒷담화하는 영상 이따가 걸렸어. 다루겠습니다. 그거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새끼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랬던 거. 그게 이제 검찰 그 총장이었죠? 그때 그거를 못 잊어서 그래요. 예.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어찌 보면 검찰 아니겠어요? 바꾸신 고객님 다시 자리하겠습니다. 주걱이 어서 오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행사 증 보고 대리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5분 늦게 방송 기셨으니 25분 더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항상 뭐 방송 뭐 6시 땡 되면 땡 치면 가고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네, 7시, 8시, 9시, 10시, 내가 11시 무슨 막더 나아가서는 전관이었으면 무슨 뭐 기억 나오자마자 엄청 음성 했었죠. 날리기야. 네네. 예. 저는 이런 개업가 분위기가 이제 좀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송 열심히 한 사람 붙잡고 너 게으르지? 어? 너 쉬고 싶지? 쉬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죠. 근데 이번에 하루 더쉰 거는 제가 참 이렇게 날씨가 좋고 바람이 좋을 때 내가 좀더 나를 위해서 예, 적당 아이유가 그랬잖아요. 적당하게 포기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 행복이다. 저 진짜 느꼈거든요. 예. 아, 월화 쉬는 것도 참 저게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저잘 갔다 왔습니다. 예. 잘 갔다 왔어요. 뭐 단양 갔다가 지금 떠오르는 국내 여행지 중에 단양 갔다가 뭐 중간에 타이어 빵꾸 나갔고 뭐 교체하고 타이어 값만 뭐 46만 원 나가고 뭐 이래저래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타이어 교체하고 단양 갔다가 고수동굴 여기 갔다가 뭐 마집 처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락송정이라는 이제 그 맛집 가가지고 이제 그 로컬들이 가는 맛집 예 그냥 떡갈비에다가 마늘 4개 이제 쳐박아갖고 이렇게 저 하는 건데 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마늘 냄새가 참그 그러니까 단양은 마늘로 시작해서 마늘로 끝나는 곳이에요. 예 단양 그리고 예 떡갈비 그리고 이제 생간이랑 천엽을 너무 맛있게 그냥 에피타이저로 주는데 이거 못 참고 추가 메뉴가 없어갖고 5,000원 더 근데 드리고 도대체 방송에 이만큼 시작 더 없이 받아서 말투 탄다는 아건닭 잊어버린 치세요 건지? 파우들바코트님 조용하세요 저걸 씨발놈아 혼자 먹었어? 그러면 이제 도깨비 카페라는 곳을 갔는데 여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여기저기 참그 진짜 높은 데 가서 도깨비 카페라는 곳에 가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예이 천바퀴들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 한번 타야겠다는데 몸무게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에반데 이러고 그냥 뭐 재밌게 예좀 단양에서 놀다가 아 이거 하루 더 있고 싶은데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그냥 바로 그냥 저기가 나오죠 예 인스타 각이 나오는 그런 카페였어요 카페 예 도깨비 카페 미쳤죠? 이거 실제로 봐야 됩니다. 죽인다, 얘들아.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씨, 단양 미쳤네, 진짜. 아.
예, 그리고 가다가 김삿갓 마을인가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저기서 끝에서 와가지고 오는데, 와, 햇빛이 이렇게 일몰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노을빛이 옆에, 아, 닥치세요 파우들바코트님, 나는 이 말 안 들어요. 예, 병신 새끼. 예, 이러고 나서 이제 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게 인생샷이죠, 인생샷. 예,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저의 카톡 프사를, 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카톡 프사 배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너무 잘 나왔죠. 예, 이거 아무런 보정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인생샷 찍어버렸어요. 인생샷.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김삿갓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조그만 소규모의 그 마을인데, 포도밭이더라고요, 여기가 전부 다. 여기가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세워놓고 사진 한 장 박았습니다. 예. 예, 사진도 이렇게 좀 찍어주고, 예. 멋지죠? 예. 그리고 이제 삼척이라는 곳을 가서, 그 원래는 이제 그 글램핑장이 9만원짜리로 저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네이버로 예약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비숙이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술 거하게 드시고, 예, 뭐 예약을 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짜, 예, 어쩔 수 없이 진짜, 아, 좀 듣고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여기서, 예, 글램핑장을 못 가갖고 주변에 있는 펜션을 겁나게 검색해갖고, 저 15만원짜리 펜션에서 비숙이라서 2만원 깎아주셨어요. 예, 앞에는 또 풀장 있고, 예, 여기 또 이렇게 혼자 가가지고, 복층이었는데 여기서 또 하루 이렇게 딱 묵고, 아침에 이 노을빛, 아, 노을빛이래. 아침에 딱 그, 예. 자, 이렇게 그 아침에 딱 해가 딱 뜨면서, 예, 하,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야, 누가 고기 집어가는데. 네. 대단하다, 방송 약속 깨고. 동해 바다가 진짜 최고더라고요. 바다는 진짜 동해 바다. 예. 그리고 2층 복층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냥 인스타 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찍었어요. 그냥 광각으로 놓고 딱 찍고 나서, 아, 이거 내 배경 그 크로마키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해놨더니 싸.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 크로마키 배경도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잘 찍었어요. 예. 그리고 단양에서 그 마늘빵이 유명한데, 단양에서 그 사온 빵을 이렇게, 이게 바로 김정은식 제약 펜션 주인분들 드시라고, 그 마늘빵이랑 자두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시라고 싹 다 치우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사진 또 한 장 남겼습니다. 형님, 네. 문자를 걷. 맛있게 잘 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펜션 다 치우고 그러고 나와서. 네. 그리고 이제 동해로 향했죠, 동해로. 예, 그래서 삼척에서 강릉으로 한 70km 정도를 가서, 예, 뭐 코스 요리 좀 때려주고. 아,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대게가, 대게 한 마리가 뭐 12만원 막 이러더라고요. 별로 처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돈 아까웠어요 여기는. 예,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 자, 마스크 두 개는, 참전 마스크는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고, 마스크 두 개 있다, 그냥 말을 안 해야지. 예, 사탄 마귀들의 어떤 그 지적임은 제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도 사진을 좀 찍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인스타를 하라고 하시는데 인스타가 참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또 네, 한계령이라는 곳에서 해발 900m? 엄청 높은 곳이에요. 고지대. 군대 있을 때 한번 왔었던데 그 제가 또 고성에서 또 22사단 나왔는데 그때 왔다가 진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십몇 년 만에. 예.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역시나 또 바이크 타시는 분도 많이 오시고. 예. 그리고 춘천에서 잠깐 들려갖고 카페에 가갖고 파미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엄청 커요. 무지막지하게 큰 곳인데 여기 가서 지친 몸을 조금 예, 달래주고 아 한 잔 때리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예,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한 9시인가? 그렇게 도착을 하고 푹 쉬고 그러고 이제 오늘은 목요일 예, 목요일자 방송을 이제 하게 됐죠. 예. 자 휴방 때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왜 바이크 신나게 타서 몸살 났다. 파우들바코트님은 좀 꺼지시죠? 코트 혼자 간 거 예. 맞고 고기는 사모스트가 구워준. 저놈 저건 박정모 국회 아니야? 사탄이 시원나. 박정모가 나한테 사과 문자 보냈더라. 그거 지금 박정모 실장 쓰는 새끼 자기 아니라고. 내가 그때 아주 노발대발했더니 예, 방송에서 형님이 나한테 나를 그렇게까지 진짜 진입으로 진심으로 찐으로 싫어하는 거 보고 내가 생각을 좀 바꿨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막 증오하고 막 이런 내가 어쩌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악마가 됐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십 했어요. 일십. 예, 왜냐면 난 사람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으니까. 근데 일단은 진심으로 사과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은 받고 싶죠. 지금 뭐 방송을 보는지 어쩐지는 제 알바 아니지만. 예. 안녕하세요. 박정모 실장입니다. 이 카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죄송해요. 코트 형님이 진지하게 느낀 감정을 말씀하셔서 듣고 반성을 했어요. 내가 왜 이리 악독해지고 왜 좋아했던 BJ에게 살을 날리고 있었던 거지? 코트님을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배신감 느껴서 그런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고 지지하고 방송을 봤었는데 몇 달 안 되어 방송 던지고 투정 부들이던 그때 마음이 삐뚤어지고 가시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부캐로 닉 바꿔서 들어온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블랙하라고 채팅친 방송 이후로 방송 가보니 블랙이 안 되어있고 항상 본캐로 방송을 봤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방송 분위기 망치려고 노력했던 것도 죄송하고 코트 형님을 힘들게 한 부분도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카톡으로 막 욕받거나 그랬던 게 전 아니에요. 코트 형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랬어요. 근데 이 전철을 꼭 파워 들바코트라는 미치광이 자식이 또 이렇게 이 전철을 밟고 싶나봐요. 방송 시작부터 하루 더 쉬었다고 이렇게 개지랄병 떠는 거 보면은 죽여 패고 싶어요. 관자놀이 그냥 하이킥으로 예 그냥 하이킥으로 한 대 후려가지고 그냥 좀 저기 뭐야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좀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네요. 저 자식이 왜 시작부터 저한테 저 개지랄인지. 그렇게 불만이면 아 우리 안준홍님께서 룰렛 101개를 꽝. 예, 아 진짜로, 아니 난 진짜 장난, 아 이제 나 진짜 그냥 풀 영상을 보시든지 하세요. 그렇게 뭐가 불만이고 그러면 관심 받았으니 자러 간다. 관심 받았으니까 자러 간다고? 자러 갈 때 그러면 선물로 블랙도 드리겠습니다. 이 개병신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 이 새끼 채팅 한번 모아 볼게요. 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 새끼입니까? 딱 존노, 딱 존노. 이거 누가 쓴 채팅이죠? 일배충이죠. 개자식이죠.
예. 왜 이렇게 지 어떤 그냥 참 그 공지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까는 새끼들이랑 같은 그런 저 성향을 지니고 있나봐요. 시발놈이 싸대기 존나 마렵네 병신새끼. 이런 병신. 예. 저런 새끼들 열사 취급해주는 새끼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예. 뭐가 불만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쉬고 온 다음날 항상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너무 폭력적이고 개 같아요. 제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저런 놈들은 망치로 무릎을 깨버려야 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안준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꽝 아쉽네요. 예. 쉬고 온 다음 다음날 이제 쉬봐라. 하루 더 쉰 게 그렇게 불만이시고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루 더 쉰 것이? 이거에 맞네. 꽝.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흘려 넘기려고 지금 몇 번이나 반격기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내가 무릎 꿇고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행복하게 하루 정도 더 쉴 수 있으면 진짜 팬이면 그거 응원해줘야죠. 예. 행복하라고. 네 행복이 더 중요하지. 네가 행복하고 네가 기분 좋아야 방송도 잘 되는 법이니까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어요. 왜 하루 더 쉰 것 같다 이렇게 잡들이를 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본인 쉴드 전자녀에는 너무 올려치기 하십니다. 코트님 유유역합니다. 바니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해버리면 전 진짜로 멘탈 나가요. 왜 꾸정물 몸에 물들이세요? 왜 마음이 악독한 저런 사탄 마귀 같은 몇몇 애들한테 그렇게 또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형 반가워 안녕. 아 홈모노 자리하고 예. 그건 님이고요. 정신 차리세요. 네네네. 옥탕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가 역하고. 아니 난 진짜 여러분 오프닝 때 풀 영상에 오프닝 영상 빠졌다고 다들 많아요 말이니까. 이게 난 오슈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방송 켜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걸 또 난 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네 방송에 저기를 그 저거 가입을 한 거야. 어? 근데 왜 자꾸 자르니? 분위기가 이러니까 자르는데 내가 그래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방해하는 거는 진짜 매너가 더러운 거죠. 일부러 나 뭐 열받게 하려고 뭐 그렇게 지금 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휴방을 처하지 말던가? 아유 말 좀 이쁘게 좀 하세요. 아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말해볼까 씨발. 아니 생각을 해봐봐. 씨발 아니 월요일날 잠을 막 씨발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잔다니까 잠을. 그러면 하루가 그냥 날라가. 아거 씨발 정말 너무 뭐라 그러네 진짜. 씨발 뭐 누가 뭐 장기유방 했나. 알겠으니까 감정 호소 그만 처하고 닥쳐 씨발 새끼야. 박대지기 박대지기야. 어, 뭐? 박대기? 박대 박대지기.
예, 죄송합니다. 아, 저도 너무 순간 화가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잘 쉬고 와서 형 공지 보고 마음 좀 풀렸는데 나는. 그래, 오히려 내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는 아유, 이렇게라도 밖에 나가서 참 바깥 공기도 쐬고 이렇게 바이크라는 취미가 생겨갖고 우리 윤태훈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 잘 쉬고 알아. 어느 BJ가 휴방 공지에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으며 뭘 했고 이렇게 일기처럼 글을 써주지. 참 팬서비스 하나는 기가 막힌 BJ다. 참 일마 빨길 잘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 뭐 이렇게 지금 악독한 사람들은 진짜 뭘 원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뇨. 예. 코영 그만 괴롭혀. 그래, 날 괴롭히는 걸 왜 자꾸 이렇게 좋아하지? 사탄 들린 새끼들 있다니까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뭔 저런 막 자극적인 말 해갖고 분위기 조창내는 새끼들 보고 무슨 열산이 뭐니 하면서 말이야. 매번 긴급 휴방만 하면 텐션 좋아서 해외 거리다가 꼭 이렇게 되더라. 그냥 좀 쉴 땐 잘 쉬라고 냅둬라 개라습더라. 내 말이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언제까지 분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뭐가 문제인데? 유튜브 시청자인데 요즘 생방송 가끔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채팅창에서 병든 쥐새끼 마냥 병균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하이젠 고비비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채팅창에 보이는 사탄 들린 개자식들은 오늘 방송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신흥비 채팅 존나 웃기네. 맞아요. 개청자들 패턴이 너무 질려가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그냥 개무시하려고. 쿠팡에서 쇼핑했어? 뭘 샀길래 얘도 볼륨 100개나 주대? 고맙다. 알겠으니까 넘어가자. 윤프로 안 웃긴데 저 웃지 말고. 맞아. 아이다 전도사님 사탄들 좀 회개시켜 주십시오. 네네네 맞아요. 자, 아무튼 저 방송 분위기를 조지려고 하는 그런 이 시청료 사랑해요. 이 적혈구 같은 새끼들은 내가 더 이상 가만두지 않습니다. 개진다 새끼들. 네? 친구라곤 박친구 코트뿐이라 그래. 그건 아니고요. 니네들도 아쉬워서 온 거 아니야? 지랄할 거면 꺼져라. 그래 이웃스러운 개들들아, 그냥 하수구에 있으라고. 채팅으로 존재감 드러내지 말고. 형난 생방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힘내 사랑해 와랄랄랄라. 저 결국은 꼭 필요한 사람. 이대를 이해하면 편해집니다. 저 결국은 꼭 필요한 사람. 저거를 끄집어내지 말고. 아, 백혈구. 백혈구도 마찬가지. 백혈구 같은 새끼들은 가만 안 둬 내가. 코트성님 아뮤소 직관 때 뵙겠습니다. 이번에 아뮤소 직관 오세요? 희귀사님, 와서 구독 감사합니다. 와서 사진 찍어요. 휴방 다음 날 보건을 보면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장기 휴방으로 대웅 씨의 소중함을 알려주죠. 이런 놈들의 진짜 광기인 거야, 광기. 땡! 이놈아. 내가 그렇게 하겠니? 이 자식이 내 아마추어인 줄 아냐? 절대 장기 유방 없다. 장기 유방은 절대 안 합니다. 예. 장기 유방은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럴 때 하는 거죠. 예. 전 장기 유방 안 합니다. 멘탈이 워낙 세기 때문에 웬만한 시청자들의 농간에 넘어가 개청자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멘탈 예 완전 단단해졌죠. 예, 덩달아 저희 고추도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 단단한 멘탈로서 여러분들 앞에한테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저를
믿고 따라주신다면 저도 올해 마무리 잘 여러분들과 함께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저 분명 좀 바뀐 부분은 있죠. 하루 더 쉬었다고 다음 주에 있는 휴방을 끌어와갖고 끌어와갖고 쓴 것 마냥하고 다음 주는 하루만 쉬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민심 잡고 그렇게 했었지만 저는 이제 무리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제가 진짜로 그래서 뭐 쉴 건 다 쉬고 그러면서 뭐 시청자들한테 뭐 이렇게 저 감성팔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방송이 재밌어서 하는 거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삘 받으면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기 피곤할 정도로 방송 오래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하루짜리 뭐 며칠짜리 뜨내기 시청자가 아니라면 제가 7월달 8월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리에 왔던 거를 잊어버리고 고작 하루 더 쉬었다고 예? 그 행복한 모습 보고 어? 그 행복한 모습이 싫어갖고 막 끌어내리려고 막 씨발 넌 행복하면 안 돼 개새끼야 그냥 우리랑 인터넷에서 죽자 이 씨발로 막 이러면서 끌어내는 저런 개자식들은 죽통을 이 죽통뱅이를 그냥 진짜 예? 얼굴을 한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씨발놈들이 예? 햇빛 보면서 그 진짜 방구석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막 7시간 8시간 동안 혼자서 입 터는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한테 오랜만에 밖에 나가가지고 태백산에 전기도 받고 예? 강릉 가서 단양 가서 마늘 국밥 먹고 막 예? 마늘 순대국밥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나를 이렇게 음해한다? 개자식이죠 진짜 개자식이죠 오늘 예. 대갈통을 그냥 망치로 후려쳐야 돼요 개자식들 진짜 그들의 농간에 내가 놀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태도가 이렇게 이제 휴방해도 좀 뻔뻔하네 예정 없던 휴방 한번 했다고 좀 뻔뻔하네 이 새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 새끼 초심 찾나? 내 초심이 그랬거든요 내 초심 찾나 한데 절대 그러진 않고 그냥 연차 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이거 몇 번 있었다고 주 3회 휴방해라 그냥 이러면서 혼자서 쿨한 척하면서 개지랄병 떨지 마시고요. 뭐 대단한 플랜인 것 마냥 아 그냥 아싸리 그냥 3일 쉬고 4일 방송하고 그렇게 해라. 아니죠. 전 그렇게 안 합니다. 개자식들아. 어쩌다 한번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거 뭐 자주 있었던 일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싸대기 진짜 개마려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역시 간신히 논단에 넘어가지 않는 고막. 아무튼 좀 욕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그만큼 저도 이제 확실한 제 의사를 밝힌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예, 뭐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2시잖아 집에서 돌아댕기는 발 닦게 해드라. 네네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귀 같은 김천 거봉 대가리 년들은 머리를 터쳐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칼을 매드십시오. 투데이 이슈 두 글자 목사훈. 저기 밥만 먹을게. 아 좀 배고프네요. 오랜만에 좀 먹방도 좀 하고 예 또 이렇게 해볼까요? 3일 만에 돌아오니까 많이 보고 싶으셨나 보다. 예. 뭘로 시킬까요? 한 2시쯤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2시에. 예. 2시에 시킬 거. 2시에 뭐 먹지? 아. 돈이 좋은 돈순 저 새끼 배떼지 갈라봐 이자
어떻게 나같이 FM대로 돌아가는 방송인을 보고 지 좆대로 하는 방송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배 갈라봐. 엄청 많이 쌌는데요? 몇 개? 230개요. 230개 쌌어? 예. 한번 봐준다. 230개 많이 쌌죠. 230개는 많이 쌓았어. 많이 쏜 거네. 아까 이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쨌건 하루 더 휴방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있죠. 개인 방송 그러니까 방송 켰을 때 좆대로 하면서 막 빡종하거나 뭐 방송 뭐 몇 시간 하고 해버리고 그냥 좀 뭐 기분이 어떠네요. 뭐 컨디션이 어쩌네요. 좀 몸이 안 좋네요. 이 지랄하면서 막 어어어 이러면서 그냥 방송 막 1시간 40분 하고 막 2시간 3시간 하고 방종하고 그게 진짜 좆대로 하는 방송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방송 켰을 땐 그래도 돌아가는 대로 딱딱딱딱 맞춰서 해왔는데요. 이게 좆대로 하는 방송인 거 아니죠. 예. 그렇게 따지자면 진짜 예. 이렇게 올고준 조시 어딨어요? 예. 카페에 이렇게 예 재밌는 또 자료 올려주셔가지고 또 방송 오프닝 시간을 또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시는 사탄 마귀가 또 있어요. 하지만 내가 또 이거 해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개지랄하겠죠. 예, 말씀드릴게요. 예, 봅시다. 뭐가 문제예요? 자 떡갈비 사진. 예 앞에 캔콜라로 보이는 것이 마주편에 예 앞에 캔콜라가 있어요? 어디 캔콜라 어디 있습니까? 캔콜라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어? 우측 상단에. 이거 캔콜라 아니야. 이거 컵이야. 물컵이죠. 물컵이야 물컵. 예. 물컵이야 물컵. 물컵. 땡 틀렸죠. 예, 형이 평소에 앞에 뭘 많이 두고 먹기 때문에 물컵을 좀 시험. 사진 찍는 구도가 좀 조금 달라졌다. 죄송한데 제 바이크 사이드 가방에 항상 있습니다. 예,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제 카메라 자 지금 김치 아 이거 셀카 모드로 해놔야 되지. 자 여러분 찍고 있죠? 김치 어? 왜 이래? 그 형 타임 적어 쓰시잖아요 위에. 아 잠깐만 아 이거 잠금 안 푼 상태에서 하면 그래. 김치론 봤죠? 찍을 때 김치 치즈 예 이걸로 찍습니다. 예 자 억가 넘어가죠? 예 의욕 넘어갔죠? 자 여기 뒤에 이거 제가 메뉴판 찍고 있는데 옆에 다른 분이 또 메뉴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판이 큰 어떤 45인치짜리 TV인데 이게 무슨 주형 스트예요. 예. 옆에 다른 커플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메뉴판 보면서 사진 찍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 이게 뭐가 문제예요? 기가 딱 액면인데 볼도 반. 아유 씨발 진짜. 예. 자. 주영이랑 하루 더 보내서 아 좀 하지 말라니까. 나 진짜 나 좀 화날 것 같은데. 헬멧은 저거 마련 올라고 꺼낸 거야. 자 헬멧 두 개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이 양반들아 헬멧 두 개는 내가 말했지 이 헬멧은 저 햇빛 가리개용으로 그 저기 썬텐 돼 있는 실드예요. 썬텐 돼 있는 실드 썬팅 실드 스모그 실드이기 때문에
낮에 끼고요. 저녁에는 얘를 껴요. 예. 앞이 안 보이면 안 됐어. 헬멧 원래 두 개 놓고 다녀요. 탑박스에다가 얘를 넣고 다니고 사이드에다가 얘를 넣고 다녀요. 원래 나 헬멧 두 개 놓고 다녀. 예. 아니 헬멧 말려놔야지. 응? 헬멧 말려놔야지. 안에 내피가 촉촉해요. 더울 때 쓰면은 발라클라바에 의해 갖고 이게 헬멧 내피가 촉촉해지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 알 거고.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마스크 두 개, 참존 마스크 저도 써요. 예, 참존 마스크 저도 쓰고 전날에 벗어둔 거 그리고 하나 더 예 꺼내 놨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억까를 한다. 미치죠 사람. 넘어갑시다. 예. 자 여기 앞에 이거 불 지펴주신 펜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펜션 사모님. 네 펜션 사모님입니다. 앞에 예. 자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보고. 아, 주황색. 자 랄프야 네? 저기 좀 갖고 와라. 효자손. 아빠 왜 아들 서운하게 몰래 연애해요? 나 너무 서운해.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해야 안 믿을까? 응? 근데 공교롭게도 주영 게이도 원화수 휴방이었는데. 사랑이 느껴져요. 반갑습니다. 시즌이인가요? 아, 자, 잠깐만. 근데 그럼 내가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사귀면 사귄다 그러지. 내가 왜 굳이 거짓말을 칠까요? 생각해봐요. 제가 왜 거짓말 칠까요? 어, 주적 좀 그만 떠십시오, 형님. 네? 이 정도면 사진으로 일부러 티낸 거 아니냐? 왜 이래? 응. 아. 그런 겁니다. 진짜 커플 등 돌릴까 봐. 서로의 존재를 숨김. 저는 여자입니다. 천. 저는 알파메일입니다. 저는 고추가 큽니다. 참존 마스크는 남녀노소가 다 쓰는 마스크입니다. 저 마스크로 제가 주영이 만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썼었습니다. 예. 일주일 정도 잠복하면 그거 저 씨발 좀 하지 마시고 예. 아 그냥 사탄 마귀들 조용히 시키게 사실대로 말하자 키우 키우 키우.
넌 우리가 만만하냐? 한두 번도 아니고 씨발아. 아뇨맨. 코트님 데뷔하셨을 때도 저 마스크 쓰셨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알았어요. 저 주영이랑 지금 굉장히 좀 껄끄러운 사이예요. 저 휴방하기 전에 야 윤다람이 오랜만이네. 감사합니다. 자, 저 지금 주영이랑 존나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월요일 날 휴방하기 전에 일요일 날짜 그 날짜 방송에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했죠. 제주도도 안 갈 거고 뭐 앞으로 뭐 제 방송에 주영스트 볼 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일방적인 어떤 이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껄끄러워요 사실 사이가. 지도 머릿속에서 지어내려니 머리 아프면 네 사이가 좀 많이 껄끄럽고 예 사이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치 같이 갔는데 자기 사진은 하나도 안 찍어주니까 아. 굉장히 그 차이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사실은 좀 그래요. 야 케이 새끼야. 우리가 사탄 마귀가 아니라 네가 사탄 마귀야. 키우 키우 키우. 아. 근데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무슨? 형동면 몰래 만나는 있는 거 아니지? 이게 무슨 껄끄러운 건 형님 다 꺼끌꺼끌한 거 아닐까요? 응? 뭐가 중요한 걸까요? 이거 해봤는데 꽝 형님 연습실에서 찍은 사진 봤었습니다. 무릎 올리는 자세 보고 벌크업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연습실에서 찍은 사진이 뭐야? 무슨 연습실? 이미 들켰는데 그냥 시원차게 공개하죠. 정말 중요해요 지볼로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니들 사귀는 거 관심 없어. 그냥 잘 어울려서 그런 거야. 전혀 안 사귀고. 이 새끼 자신 있음 정색하고 찐댕 부릴 텐데 실실 없지 웃음 보니까 개구라임에 내 한 장 건 다시. 예. 한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커피 좀 주세요. 자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방송. 예. 꽝. 꽝. 안준홍이가 오늘 뭘 좀 뽑고 싶나 보네. 이거 해봐 안 돼. 꽝. 이거 해봐 안 돼. 꽝. 꽝이죠. 이거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김주영 나와라. 유발중님 3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우 키우 키우.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코트 너 표정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표정이야 돼지야. 마일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묘 형님 우리는 응원해 화이팅. 안준용님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켜보는 저희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멍청해 보입니다. 아니 니들 사귀는 거 진짜 이쁜데 왜 숨겨? 그런 적 없어요.
코트에 아이유가 귀가 망가졌다는데 귀가 어떻게 망가져요? 코트 거짓말 진짜 못한다. 하긴 공개 연애 트라우마가 있으니 이해해 우리도. 이거에 맞네. 꽝. 이거 꽝인데. 예. 이거에 맞네. 꽝. 꽝. 형이 아니래잖아. 형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얘들아 아니라면 아닌 거야. 아니라면 아닌 거야.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렇지. 넌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알프야, 섹시댄스 빼라고 몇 번 얘기했니? 네? 섹시댄스 빼고 저기 뭐야 그 원하는 거 있으면 해줄게. 어. 섹시댄스 빼라고 몇 번 얘기했니? 섹시를 빼라고요? 빼라고 했었어 내가 전에. 너 방세를 원하니? 감사합니다. 네. 이거에 반대. 꽝. 이거에 반대. 꽝.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안 좋은 게 반전이죠. 꽝. 코트가 공개 연애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 다 알면서 넘어가. 평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 안색 안 좋다 넘어가자.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사고 안 치고 살만 나겠지. 식대 해요. 네? 섹시댄 바로 쳐드릴게요. 투데이 털기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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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형이 코즈 대킹 받네 시오 비유 키유 키유 키. 야라이 케이지. 형님 색된 번호로 다른 걸 아무리 봐도 자극이 안 와요. 날 딸감 코트. 아주가 여기 많지만 용기 있어요. 예예. 감사. 그만하세요. 앞전에 룰렛 돌려서 많이 아팠다 돌려줬다. 미춤이 철구랑 다르게 뭐냐 키우 키우 키우. 감사합니다. 곤약 데이 말고 역캠 데이도 추가시키자 이거 뜬다. 감사합니다. 코트 오늘 사고 남다 사고 안 나? 사고가 왜 나냐? 아, 저 내일 모레 아뮤소네요. 내일 모레 아뮤소네요. 코트의 곤약대이 끝도 재밌더라. 그 되게 재밌는 건데 필승법이 나와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끝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한방 단어, 그러니까 그 한방 단어래. 자음, 뭐 모음, 훈민정음 모음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에 치니까 겁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있는 그대로만 그냥 갖다 쳐도 될 텐데, 예, 되게 아쉽습니다. 그렇게 사기 치는 새끼들이 있을까봐, 일요일 방송 쉬냐고요? 일요일이 뭐 하는 날이죠? 아뮤소요. 아뮤소요? 예. 아뮤소 하는 날은 아뮤소 보시면 되죠. 아뮤소 하는 날은 그렇지 않아요? 아뮤소 하는 날은 아뮤소를 보시면 되죠. 그걸 누가 봐 이 씨발. 데이트 하는 날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일할 시간에 하는데 어깨 봐. 저녁 방송 해줘. 저녁에 해요, 아미소가? 7시에 해요. 아미소 방송하는 거를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 새끼들이에요. 우리 진정한 믿음 있는 형제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아미소가 7시에 있지만 자다가 그냥 4시 갑자기 아미소 가야겠네. 애플이야 차 시동 걸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차 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예? 큐시트 받고 방송 시작할게요 이러고 3시간 정도 뭐 소모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코영규 뭔데? 미리 가갖고 그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리허설이랑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아뮤소 지음엔 나옴? 지코형 나온대요. 네 그거 다 그 대본에 맞게끔 한번 리허설하고 그러고 나서 BJ들 밥 먹는 시간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뮤소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고? 인간적으로 3일 쉬고 왔으면 일요일은 하셔야죠. 월화도 쉴 거 아니에요? 이 양만 오마.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게 저에 대한 팬심이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는 팬심이고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예 파멸입니다. 파멸, 악질, 네, 악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네. 머리 이 새끼야, 난니 나오는 본방도 타봐. 김막장님 뭐 잘 모르시는 지금 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거죠. 이제 아뮤소 이런 거를 방송으로 치지 않는다. 아야 아뮤소 하는 거 공식 방송인데 네 방송의 포맷이랑 전혀 다른 건데 거기에 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네 방송이니? 나는 정말 정통 네 방송을 보고 싶다 이거야라는 거거든요. 논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거 이해 못 해주는 팬들은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내 방송을 얼마나 오랫동안 볼 수 있을까? 내가 방송하는 시간이 길까? 아니면 그들이 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방송 보는 시간이 더 길까? 살촉이 어서 오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본인을 위한 방송하다가 그냥 뒤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금요일 밤 정규 방송은 꼭 보고 싶은데 아쉽네. 금요일 밤 정규 방송은 꼭 보고 싶은데 아쉽다고. 응? 왕자님은 뭘 해도 재밌어요. 저런 또라이들 소음은 귀막고 무시해요. 아이고 우리 살척이 500개 얼굴 까먹겠습니다. 나이다 뭘 오랜만이야. 3일 만에 왔는데 뭐 이런 나잡비 만들라고 하는 민철이 새끼들 그만하자. 그렇죠. 예. 그 다른 BJ들이 휴방하면 그냥 그래 좀 쉬어라 그래 저기 돌아온 날 보자 아니면 이제 좀 휴방하는 게 좀 그러면은 좀 아쉽네? 라는 선에서 그치는데 저는 좀 심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바로잡고 싶다 이거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뭐가? 그냥 난 그런 거예요. 다른 방도 똑같다고? 에이 개소리죠. 근데 우리는 융대융이 휴방하면 볼게 없는걸?
어 설초가 잘 타고 왔어. 타고 왔는데 뭔 여자친구랑 타고 왔다고 뭐 이런 개소리 하네. 애들이 미친놈들 아니냐? 저번에 너처럼 말이야. 근데 중지 나도 댓글 남긴 그냥 진단 말이야 이 새끼야 하고. 자, 무튼 저는 마이라, 너 오늘 굉장히 좀 악질적이다. 마이라, 너가 아까 뭐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지금 아무도 네 말에 관심 안 가져주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저기라는데, 아니 그러면 풍선을 좀 충전을 해라, 10개라도. 이 자식아, 어이? 너 그래도 내가 많이 존중해주지 않았니? 어? 심판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나는 팬들한테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좀 뭐 좀 보기 싫은 행동을 했다, 그럼 내 방송에서 난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간다고 봐요. 예. 지금 힘든 나머지 한 번 봐줘. 참고 이거를 계속 나 혼자서 삭히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것보다 저는 뒤끝은 없어요. 있을 때 뭔가 거슬린 행동을 했으면은 그때 딱 얘기하고 말지. 예. 근데 이거 하나 딱 꺼냈는데 이거 갖다가 막 삐져버리고 막 방송 안 와버리고 그럼 나랑 거기까지인 거야. 예.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전 뒤끝은 없는데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은 저는 그때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열흘일지라도. 예. 오빠 피자로 계속 뒤끝 하잖아요가 아니라 너는 좀 징그러워 찡. 아, 미안하지만 네가 피자 줬다 뺏은 건 나한테 그냥 우스운 수준이고 그냥 그게 네 수준을 드러내는 거였는데 네가 와가지고 다른 팬들이, 그러니까 너는 공감 능력이 없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찡이는 걔 왕따년이야. 채팅창에서 모두가 쓰고 있는 이 공공재 채팅창에서 지금 분위기가 흐름이 어떤지 그딴 거 중요하지 않고 오늘 공포게임 하나요? 무슨 잼민이 새끼 마냥 오늘 공포게임 하나요? 오늘 공포게임 하나요? 오늘 공포게임 하나요? 읽어줄 때까지. 마이리가 지금 너랑 똑같은 짓 하니까 내가 마이리 지금 지적한 거 아니야. 니네 둘 다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내가 눈에 걸려서 거슬리는 거야. 니네가 걔 관종년처럼 행동을 해놓고 찌잉아. 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고작 피자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저기 했다고 방송이네.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의 평소 행실을 봐봐. 공포게임 하나요? 트릉이나 뭐 맹금류나 이런 애들이 한결같잖아. 살촉이나 크게 방송에 어떤 막 감정 소모하지 않잖아. 내가 잘 골라내 보내주자. 그지, 그러니까 호감이지. 아, 계속 피자로 들먹였다고? 그건 네가 이제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렇게 했던 거고. 찡아, 너랑 나랑 뭐 연애하냐? 왜 자꾸 이런 얘기 가지고 지금 길게 이어나가야 되지? 이 씨팔, 나 정말 짜증나게 할 거야? 진짜 소수민족인 몇몇 없는 코순이 중에 참 그래도 존재감 드러내는 게 니네 둘인데 그 와중에서도 좀 뭔가 찌질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빡이 쳐서 그런다. 코트 성님, 그러면 성님이 올리신 사진에 비친 같이 있는 여성분은 누구인가요? 다른 커플들이 왔었어요. 예, 다른 커플들이 왔었고 그 참 제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사진 찍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면 되겠네요. 저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여행 다녔고요. 예.
여기서 좀 까이면 어떠냐? 우리가 니들 와꾸를 아냐? 지명을 아냐? 좀 진따같이 행동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 나는 형 믿어. 살초기 500개 너무 고맙다. 근데 너의 풍선을 보는 순간 내가 또 굉장히 또 열받는 일이 또 생겨버렸네. 이거 해봤네. 꽝. 유튜브에서 넘어가서 해보려고 가입하고 충전했던 자. 아, 요즘 유튜브 팬들 막 생방송 넘어오는 거 너무 이뻐 죽겠네.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 구정물이 좀 섞여 있는 이 채팅창에 클린한 어떤 예 청정수들이에요. 청정수들이 많이 유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도 되게 착해. 매너 있고. 나도 미팅해. 근데 표정에서 아 여기까지. 자, 이 얘기를 또 병신같이 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 시청자들은 뭐 꾸정물 우리가 뭐 쓰레기라는 거야? 아니죠. 일부를 보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내 구정물이나 받아라 돼. 네.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제발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유입되는 시청자들 봐봐요. 얼마나 착해요. 평소 유튜브로만 보다가 형님 방송 궁금해갖고 들어왔어요. 최근에 정착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형. 얼마나 깔끔합니까? 100개 쏘면서 저러는데. 에? 근데 이제 몇몇 구정물들은 방송 채팅창 분위기 흐리려고 아이 씨발 또 셨네 이 개새끼야. 야 씨발 엄마 빨리 해명해. 해명해 씨발 새끼야. 방송 족같이 하는 새끼야 하면서 회초리부터 들고 보잖아요. 불려가 볼래? 예. 그죠? 근데 팬들은 직업 있는 찐팬들은 그냥 오늘 쉬는구나 하고 말지. 그래서 왔습니다. 저도 뽀뽀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너무 내가 좀 잘못 운영을 해왔다. 예. 그냥 감사하게만 생각을 하고 휴방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그 막 좀 오해를 했었죠. 예.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예. 네가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가 좀 그래서 얼마 쓰고 나 100만원 썼어. 돈 존나 많이 썼어. 내가 제일 돈 아까웠던 게 뭐였는 줄 알아? 대게를 먹었는데 18만원 나왔어. 이 씨발 존나 짜증난다. 어. 그 대게 그 씨발 뭐 먹을 것도 별거 없더만. 어? 아 그게 너무 돈 아까웠어. 진짜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거든. 3일에 100만원. 숙소값까지 다 해가지고. 뭔 말이야? 아 쪽지로 욕 안 먹었어. 그러니까 쪽지 이제 댓글에 그러니까 뭐 쉰다 어쩐다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어 그래 잘 쉬고 와라 행복해라 네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좋네 그래 오늘 하루 잘 쉬고 미리 공지 남겨줘서 고맙다. 2인백? 디귿디귿 아니 열혈이란 새끼가 열혈이란 새끼가 어? 어쩌면 이 2인에 100만원 같은 그래서 이제 뭐 저 결론적으로 키우 그때 PTSD 아무튼 간에 저 좀 결론적으로 그 댓글 때문에 이제 처음엔 엄청 상처도 많이 받고 막 언제쯤이면 댓글이 좋아질까 하면서 막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말도 소수이지만 받아들이고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막 이제 채찍질을 해오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착취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팬이고 진짜 정말
내 안위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면 하루 방송 못 보는 거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잘 쉬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만 공지로 이렇게 길게 올려주니까 참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 팬들 갈라치게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이 결국은 내 스스로가 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쉬는 것 같다 개지랄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 당근만 줘야 되나요? 코트 왕자님 디귿디귿? 채찍도 쳐맞으시죠? 네, 반인님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채찍을 쳐맞아야 되는 순간이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실수했을 때. 이번에 휴방공지는 너무나도 완벽했죠. 어떻게 지냈는지, 쉴 때 뭐하고 있었는지 사진 하나하나 찍어서 보고했죠. 내 솔직한 마음 다 전달했죠. 그리고 휴방공지도 굉장히 일찍 남겼죠. 깔 것이 하나 없는 휴방공지였지만 거기에도 벌레 새끼들은 알을 꼭 까요. 예. 이 병든 쥐새끼들은 어디까지나 쫓아와요. 그렇지만 이젠 구분하죠. 이건 팬심이 아니고 예, 그냥 병신짓이다. 그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 팬질 해보면 알 거예요. 다른 나한테 질려갖고 다른 방송 보다가 하면 알 거예요. 예. 네. 어우 씨발 방송량이 존나 적네. 어 뭐야 3시간 하고 꺼버리네. 어 뭐야 4시간 하고 끄네. 아 감질 존나 나네. 그때서는 이미 늦는 거죠. 네. 그러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넘어가시고요.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갑시다.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이제 예, 넘어갑시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진짜 실수하는 게 뭘까요? 먹방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2시쯤에 시키려고요. 태훈 씨 가슴이 정말 크신데 무슨 컵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 유치하죠? 투데이 이슈 두배는 거야? 그러하죠. 예, 우리 이따 먹방도 하고 컨텐츠 경매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컨텐츠에도 좋고 전 좋아요 뭐든. 근데 내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한 쪽으로 안 흘러갈 테니까 하루 정도 더 쉬는 거 가지고 조금 너무 뭐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예, 연차했다고 생각하시고. 알겠죠? 넘어갑시다. 예. 아니야 2시 반쯤에 시켜라. 네 시키는데 메뉴를 말씀해. 메뉴는 나는 고춧가루 담근 거 별로고. 아니다 아까 내가 저기 시켰던 거 있잖아. 짬뽕밥 먹어야겠다. 짬뽕밥인데 거기다가 계란 하나만 풀어주면 딱 좋겠다. 그 요리는 네가 하는 거야. 끓여가지고 거기 계란 넣으면 라면처럼. 그렇지. 아니 낮에 짬뽕밥 먹었거든요. 짬뽕밥은 짬뽕이랑 좀 다르죠.
결이 다르죠. 예. 낮에는 짬뽕을 먹고 이제 새벽에는 짬뽕 밥을 먹는 거죠. 예. 달라요. 요즘 목 컨디션 어때? 목 컨디션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다음에 노래도 해드릴게요. 그럼 뭐 그래 마이리가 좋아하는. 근데 진짜 이번 달에 제가 목표가 50만 개였는데 어우 빡세게 해야겠어요. 이제 뭐 아뮤소 하고 또 쉬고 하는데 50만 개가 채워질지 모르겠어요. 12만 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낮에 라면 네. 끓여 먹고 국물 남겼다가 저녁에 먹는데 똑같네요. 낮에 라면 끓여 처먹고 국물 남겨놓고 나중에 밥에다 말아 먹는 거는 나 옛날에 고시원 살 적에 그렇게 먹었는데.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저 옛날에 부모님이랑 의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집 나가라 그래가지고 빡쳐갖고 알바한 돈으로 예, 고시원 잡았고 고시원에서 한 두 달 살았는데 부모님이 결국은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냅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게임으로 돈을 벌었죠. 예, 그때 온라인 게임 RPG 게임 R2 온라인 그걸로 이제 고블린 갑바 두 개 팔아갖고 10만원 벌어갖고 허허허 해가지고 바로 그냥 예,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라면 사다가 스낵면 처먹고 그랬는데 예. 그게 참 벌써 몇 년 된 십몇 년이 넘었네요. 예. 제발 녹음기 좀 그만 돌리라고. 그때 보던 시청자들 지금 남아. 네, A 연보성님도 팬 가입을 좀 하시죠. 볼 때마다 좀 우라통이 치미는데 개새끼 마냥 계속 건방으로 그렇게 채팅 치는 모습 보면은 예, 죽여 패고 싶으니까요. 예. 자주 보이는데 좀 팬가입 하세요. 병신 새끼야. 네. 자, 알림 보내고요. 예, 그러고 저기 하겠습니다. 예. 애정이 있어서 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애정의 욕이죠. 애정으로 하는 욕. 그리고 토요일 여러분들 토요일은 저깁니다. 저 토요일이 무슨 잠깐만. 토요일 정삼창 나는 날이. 그지? 예. 내일이지? 지금 금요일 12시 지났으니까 내일이죠. 그럼 내일 모레가 아미소고. 네네. 깔끔하다. 일요일 아무소야. 깔끔하다. 깔끔해. 가을 안부 할 거예요. 가을 엠부. 가을 엠부. 좋죠? 예. 가을 엠부. 자, 제가 이제 쉬는 걸로 발작하는 거는 사람 새끼 아닌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이번 주 아미소 꼭 챙겨봐야 되는 이유. 예. 라인업이 아주 예술이군요. 예, 라인업이 아주 예술이군요. 예, 좋습니다. 아, 그 공연 직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아프리카 샵, 네, 거기 가갖고 티켓 사시면 돼요. 좌석당 5,000원입니다. 예, 정말 싸죠. 제가 앞자리는 5,000원이고 뒷자리는 공짜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는 공짜랍니다.
예, 오실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달마다 그냥 보고 싶으시면 저 보고 싶으시면 오세요. 실물이 궁금하시면 오시면 돼요. 예. 가면은 병신 소리 듣는다고요? 다 중복이다님? 님이 매일같이 듣는 소리가 병신 아닙니까? 예. 얼마나 망했으면 콘서트 다 공짜 누. 예. 님이 맨날 듣는 소리가 병신, 아우 저 병신 새끼. 예? 병가세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남들도 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예. 말 좀 이쁘게 하십시다. 예. 어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사님. 그 김막장님도 좀 조용히 좀 하시죠. 예. 형님 별풍 선물이 너무 늦었네요. 방송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프리캉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아프리캉 같은 팬들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감사해요. 100개 고마워요. 잘 쓸게요. 사랑합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사랑해. 그래요. 김막장님. 병신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죠. 예. 차별이 좆된다고. 자, 여러분. 이제 컨텐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중구난방으로 튀는 시장통 같은 느낌의 채팅이 좀 이제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들 좀 집중을 좀 다들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알겠죠? 예. 네. 자, 오늘도 갑니다. 갑시다. 아, 참 3일 동안 쉬어가지고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봅시다. 코토님께 아프리카 왜 강퇴? 왜 오빠 못 봐야 돼요? 여친 생겼단 말이 팩트여서 강퇴당한 건가요? 뭔 말이야? 미친년 아니야 이거? 도라야 이거. 뭐 왜 저래? 버려.